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부산 출마 가능성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민주공원을 찾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넋기린 마당에 참배한 뒤 민주 영령의 희생과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창당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밝히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비례냐 지역구냐 출마 방식도 최대 관심사였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정당 동지들과 원칙과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김해 봉화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했던 조 전 장관이 고향인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공식화한 점 등을 고려해 부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선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부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자체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다만 신당은 전국 정당이고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부산을 포함한 모든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합 비례정당 등은 지금 고민할 사안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중도층 표심 이탈 우려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이 총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